자, 바구니, 빈 바구니 몇 개? 네 개. 흰색 1부터 5까지 적혀 있는 거 5개, 1부터 3까지 적혀 있는 검은색 3개, 총 8개의 공을 빈 바구니 4개에 담을 거야. 그런데 각 바구니에 몇 개씩 담는데? 2개씩 담아. 이해되십니까? 검은 공만 담는 바구니는 없다. 그러니까 흰 공이 둘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검은 공만 담는 바구니가 없다 그랬으니까 검은 공 3개 있잖아. 검은 공 3개와 흰색 바구니, 아니 빈 바구니, 흰색이 아니라 빈 바구니 하나가 남아서 검은색 공을 먼저 배열을 하자. 이게 검은색 공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1, 2, 3을 먼저 배열을 하는데 여기 흰색, 아니 자꾸 흰색이래. 빈 바구니 있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네 개를 원순열 돌리는 거야, 원순열. 그래서 이거 원순열 돌리는 게몇 패?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검은색끼리 당기는 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흰색을 이제 다섯 개 담아야 되는데 짝수를 나눴어요. 이유가 뭐냐면 짝수 곱이 이 바구니에 담겨 있는 두 개씩 담을 건데 짝수 곱이 짝수인 바구니가 세 개여야 된대. 그러니까 짝수가 이제 남은 게몇개 있어? 검은색 2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짝수 두 개가 여기 세 군데 중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야지만 곱이 짝수가 되는 게세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한번 보면 요 3팩은 아까 뭐라 그랬어? 검은 공세 개와 빈 접시 한 개, 토탈 얘도 그냥 검은 공 하나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검은 공 4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4를 빼서 빈 접시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순열. 이때 흰공 5개 중에 2개를 뽑아 빈 접시에 넣어야죠. 왜 그런지 알겠어요? 얘가 흰 공이 5개가 남았거든. 근데 각각 바구니에는 2개씩밖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 빈 접시에는 흰색 공이 몇개 들어갈 거야? 2개 들어갈 거라고. 그 뜻이야. 이해돼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뭐야? 순열. 이게 모든 경우. 흰색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집어넣고 빈 접시에다가 바구니에다가 집어넣고 나머지 3개의 흰 공을 1, 2, 3 검은색 공이 들어가 있는 접시에 순서대로 놔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떤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거야? 짝수가 3개가 된다는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빼줄 거야. 어떤 걸 빼주냐면 흰공 짝수 2, 4가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빈 접시에 같이 들어간 거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곱이 짝수인 접시가 두 접시밖에 안 나와. 여기에다가 24를 넣잖아? 그럼 여기만 뭐야? 짝수고 나머지는 홀수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뺄 거야. 그게 3팩. 왜 3팩이야? 흰색 두개 넣고 나머지 세개 배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뺄 거야. 어떤 걸뺄 거냐면 여기에서 검은색 짝수가 있잖아. 그 다음 여사건은 검은 공 2가 있는데 흰공 2를 넣은 거야. 이해돼요? 그럼 돼, 안 돼, 안 얘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검은 공 2가 있는데 흰공 2를 넣으면 4가 여기에 들어가더라도 곱이 짝수인 바구니가 두 개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검은 공 2에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야 돼. 검은 공 2에 흰공 2를 넣는 경우. 이해돼요? 그러면 나머지 4개 중에서 나머지 4개라는 건흰공 4개에 2를 뺀 나머지 4개. 그중에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서 빈 접시에 먼저 넣고. 이해되십니까? 빈 접시가 있었잖아? 흰공 2를 여기다 넣으면 나머지 흰색 4개 중에서 이거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여기에 넣고
나머지 두 군데의 2팩 순서대로 나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4시 2가 된다고. 네. 됐어요. 이거 빼고 네 개의 흰색 공 중에서 두 개를 뽑아 빈 바구니에 넣고 남은 두 개의 숫자를 뭐야? 검공 1, 3에 들어가 있는 바구니에다 순서대로 나열. 그러면 흰 공 4가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거 몇 개 있다? 두 가지 있다. 얘네 두 가지가 여사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뺀 걸 3팩 곱해서 계산하면 180. 계산 과정은 여러분 할 수 있겠죠? 2번. 이해가 안 됐어요. 자, 2번입니다. 전체 집합 1, 2, 3, 4가 있는데 여기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래요. A하고 C의 교집합,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때 얘기했죠. B가 아니다. 선생님도 이거 B로 보고. 아, 맞아. B로 봐서 답이 안 나와가지고. 아니다라고 불러가지고 그지같이 나왔는데. 알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C다. C는 공집합이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영역을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네. 그러면 A 합집합 B, 이거 P, Q, R, S, M, N, 이건 뭐예요? 영역을 뜻하는 거야. 내가 영역 부르기 편하려고. 네. 알겠어요. 뭐 A만의 원소 이르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요거 해당하는 영역 PQRS라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가 다 합쳐봐야 몇 개? 네. 세 개. 세 개. A하고 C는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 왜 N은 여기입니다. 여기.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아닌 거야.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하고 C에는 공집합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영역에는 PQ랑 SM 영역에는 적어도 몇 개 이상은 들어간다. 하나 이상은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합집합 1, 2, 3이 되려고 그래. 원소가 3개라 그랬지? 네. 그러면 4개 중에서 일단 3개를 뽑아. 이해되십니까? 네 개 중에 몇 개를 뽑아? 세 개. 그러면 그 네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선택, 아니 원소 세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네 개의 영역 중에 하나라고. 1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 PQRS, 2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 PQRS, 3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도 PQRS.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2가 의미하는 건 뭘까? 나머지 4죠, 4. 4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두 가지라고, 두 가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것만 만족시킨 거예요, 가만. 가만 만족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빼줘야 돼. 뭘 빼줘야 돼? 나를 만족하지 않는 거. 나를 만족하지 않는 거. 즉, AC는 공집합이 아니다. 즉, A가 공집합인 경우, C가 공집합인 경우, A, C 둘 다 공집합인 경우를 한 번을 빼줘야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 가는 만족하는데 나를 만족하지 않는 걸 찾는 거야. 원소 3개를 뽑았어. 3개를 뽑았는데 A가 공집합이 돼야 돼. A가 공집합이려면 R하고 S 영역에 1, 2, 3 뽑은 3개가 들어가면 되죠? 네.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 그 다음에 4는 MN 두 가지. 그 다음엔 또는 C가 공집합. C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공집합이. C가 공집합인 경우를 해보자. 그러면 또 A 합집합 B의 원소가 예를 들어서 1, 2, 3, 4, C, 3을 뽑았으면 1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P, Q, R 세 가지 영역. 2도 세 가지, 3도 세 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4는 남은 원소는 C가 공집합이니까 N 한 가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제 둘 다 공집합인 걸 두 번 뺐겠죠? 둘 다 공집합인 걸 한 번 빼줘야지. 그래서 4, C, 3 세 개를 뽑은 거 이 녀석이 A도 공집합, C도 공집합이야. 그러면 1, 2, 3이 들어가야 되는 건 R 영역 하나 남죠. 그래서 1의 3제곱 된 거야. 그 다음에 4가 들어갈 수 있는 건 N 영역 하나 남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을 단계별로 써주면 요 PQRS 영역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합집합 원소가 3개니까 PQRS에 들어갈 수 있다. 4가지 영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원소 남은 게 뭐다? MN2가지다. 됐어요? 차례대로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3번. 자, 여기 3번입니다.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각각 두 장씩 있는데 12장을 나열을 할 거야. 근데 최대 공약수가 항상 5의 약수. 이웃한 두 카드의 최대 공약수가 5의 약수. 1 또는 5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2, 4는 이웃하면 돼, 안 돼? 2, 6도, 4, 6도 이웃하면 짝수들 이웃하면 최대 공약수가 2가 되니까 안 된다고. 3, 6도 이웃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최대 공약수가 3이 되고 같은 숫자들 2, 2, 3, 3, 4, 4, 6, 6은 이웃하면 얘네들이 최대 공약수가 될 거 아니야. 3, 4, 6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돼. 그럼 얘네들끼리 이웃 안 해야 되니까 일단은 짝수들끼리 이웃 안 하기 위해서 홀수들은 1, 1, 5, 5, 3, 3은 빼고요. 1, 1, 5, 5 4개를 먼저 나열을 했을 때 이때 3, 3이 3, 3이 이제 홀수잖아요. 걔네들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와 붙어있는 경우를 따로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붙어있으면 안 되는데 3, 3이 붙어있는 경우라는 건 그 사이에 누굴 넣겠다. 짝수를 넣겠다. 근데 짝수 중에 누구 빼고? 6 빼고 넣겠다. 알겠습니까? 그걸 고려하려는 거지. 그래서 1, 1, 5, 5를 먼저 나열을 해요. 그럼 얘는 뭐예요? 4팩을 2팩, 2팩.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에 누굴 먼저 놓자? 3, 3을 넣자. 3, 3을 이웃하지 않게 넣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넣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넣은 숫자 3, 1, 1, 3, 5, 5, 3, 1, 1, 3, 5, 5 여기에다가 6, 6을 넣을 수 있는 건 3 옆에는 넣어, 못 넣어? 못 넣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3 옆은 빼고 남은 옆자리가 1, 1 사이에 남았고 5, 5 사이에 남았고 여기 5 옆에도 6이 들어갈 수 있죠? 6, 6이 들어갈 수 있는 걸 또 따로 세자. 세 가지 중에 두 군데죠. 그러면 이제 3, 3, 6, 6이 이웃 안 하게 됐으니까 이제 짝수들만 사이사이에 껴서 넣으면 돼, 안 돼? 되죠. 근데 누구 옆에만 넣지 않으면 돼? 6 옆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에 짝수 네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다섯 군데 중에서 네 군데 선택해서 짝수 네 개를 배워.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시면 얘는 1, 1, 5, 5 나열한 거예요. 3, 3이 이웃하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야. 이해되세요? 그 다음엔 그 배열 안에서 6, 6을 넣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6, 6까지 배열된 다음에 누굴 넣는 거? 짝수 2, 2, 4, 4를 넣는 경우. 알겠습니까? 6, 6 옆에 빼고 자리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거.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5,400. 자, 이제는 3, 3을 같이 넣는 거야. 3, 3이 뭐 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3, 3, 1, 1, 5, 5. 뭐 3, 3, 1, 5, 1, 5, 5.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결국은 3, 3은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몇 개를 나열했다라고 봐요? 다섯 개를 나열을 했는데 같은 것이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두 개. 그래서 5팩을 몇 팩, 몇 팩? 2팩, 2팩 나눠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3, 3끼리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사이에는 반드시 한 개의 짝수가 들어가야 돼. 이제 짝수가 뭐 남았어? 2 또는 4. 6은 안 되죠. 2 또는 4니까 먼저 2 또는 4를 하나 넣어. 그래서 두 가지. 2 아니면 4를 넣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3 옆에는 6이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군데 중에 두 군데 선택해서 6을 먼저 넣어. 그 다음에 6 옆에는 이제 짝수가 못 들어가. 이제 짝수 몇 개 남았어요, 이제?
세 개 남았죠. 여기 2244 중에 하나 처음에 넣었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네 군데 중에 세 군데 자리를 선택해서 짝수 세 개를 배열인데 2를 넣었으면 244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이해되십니까? 4를 넣었으면 여기다 4를 넣었으면 224.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례대로 숫자를 나열을 하고 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홀수부터 나열한 다음에 상황에 맞게끔 33이랑 66이랑 짝수랑 집어넣은 거잖아. 이거 짝수부터 나열하고 하면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홀수 넣는다 그러면 고달퍼져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짝수 사이에 홀수가 몇 개 들어가느냐가 보장이 안 되거든. 이해되십니까? 홀수 두 개 들어가도 되거든. 조심하셔야 돼요. 자, 12 이하의 자연수 ABCD입니다. 그런데 BCD 곱이 홀수래. 그러면 BCD 모두 뭐예요? 홀수. 홀홀홀 더하면 홀수니까 D도 홀수. ABCD가 모두 다 뭐야? 홀수. 근데 A가 홀홀홀홀 A다도 홀홀이 홀이라서 A도 홀이에요? 홀홀홀 더하면 홀수. 짝홀홀 더하면? 잘못 말했구나. BCD가 홀수죠? 네. 홀홀홀 이거니까 넘어가서 홀수 빼기 짝수에서 홀수. 예? 아니 어쨌든 야 이게 홀수가 나오려면 얘네가 짝수잖아. 얘가 홀수다. 야, 너무 복지.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ABCD 모두 다 뭐다 그냥. 모두 다 홀수. 그래서 ABCD를 다 이런 꼴로 바꿔. 여기서 A 다시가 뭐부터 가능해? 0부터 가능하죠. 0부터. 근데 얘가 6이 되는 순간 뭐예요? 13. 12 이하가 안 되죠. 그래서 얘를요, 그거를 머릿속에 넣고요, 얘네들을 다 바꿔치기해서 넣으면요, 요거 넘어가서 2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D 다시가 될 수 있는 거 얘가 1이면 넘어가서 0, 2면 넘어가서 1. 그래서 6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까지만 된다. 얘가 5면 1 넘어가서 얼마? 4. 그럼 이거는 4 이하라고 볼 수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문자 하나 더 추가하고 등으로 바꿔라. 그래서 얘가 4면 얘네가 0 되는 거고, 얘가 3이면 1 되는 거고, 0이면 4가 되는 거죠. 4H4 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2번으로 가죠. 자, 2번입니다. X는 1, 2, 3, 4, 5, 6이고 Y는 마이너스 9부터 9까지야. 그런데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아무거나 여기에서 두 개를 뽑아. 그러면 걔네들의 차이는 큰 녀석이 항상 큰 녀석이 얘 넘어가 봐. 그러면 FX2 빼기 FX1이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넘어갔으니까 2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X2가 더 크지?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 6에서 쏘는 녀석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돼 있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뭐 넘겨서 생각을 해도 되는데 얘가 정해지면 F3이 어디에 딱 정해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6이야. 그럼 F6은 4로 픽스돼 버려. 그래서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여기 1, 2, 3, 4, 5, 6이 쏠 수 있는 거의 개수를 세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얘네가 쏠 수 있는 거의 개수를 셀 건데 그거를 세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면 요 간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를 들어서 F3하고 F2가 얘하고 얘야. 얘가 F2고 F3이야. 그러면 요거 빼봐. 있는 그대로 빼봐. 얼마야? 1이란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F3하고 F2가 어떤 식으로 돼야 돼? 이거랑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돼. 그러면 이거, 이게 예를 들어서 F2고 얘가 F3이야. 그럼 이거 F3에서 F2 빼면 얼마야? 3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거 있지? 얘하고 얘 함수값으로 택한 요 녀석 두 개가
사이에 숫자가 두 개 들어가면 차이는 3이 돼. 이거 만족한다고. 그러니까 2 이상이 되려면 이 선택했을 때마다 그 숫자들의 차이가 선택했을 때마다 몇 개가 돼야 돼? 하나 이상이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F3하고 F6부터 결정을 하고 시작할 건데 여기에서 일단 이런 건 알 수 있어. F3이 쏠 수 있는 건 0이잖아? 0이면 F6은 10인데 10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을 넘을 수가 없어. 이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F3이 이걸 선택했다. 만약에 얘가 F3이야. 얘가 F3이야. 그럼 요거 집어넣어봐요. 얼마 F6은? 7이 된다고. 이해돼요? 이게 F 얼마야? F6이 돼. 그러면 F1하고 F2는 여기에서 선택해주면 되고 F4하고 F5는 여기에서 선택해주면 된다고. 이 얘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선택하는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칸막이 이론을 할 건데 F1하고 F2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 만약에 F1하고 F2가 만약에야 이렇게 선택을 했어. 얘가 F1이야. 얘가 F2야. 그러면 이제 가족권은 만족하거든요. 근데 얘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하게 있겠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F4하고 F5를 선택을 해야 돼. F4하고 F5. 그러면 F4하고 F5를 선생님이 이렇게 정해볼게. 얘 F4하고 F5를 이렇게 정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칸막이로 보는 거라고. 얘네들을 뭘로 봐라? 칸막이. 그러면 여기 사이 이거 앞에 들어간 숫자 이 숫자의 개수를 A1 A1으로 해볼게요. A1 여기 사이에 들어간 숫자를 개수를 A2 여기 사이에 들어간 걸 A3 여기 사이에 들어간 거를 A4 여기 사이에 들어간 거를 A5 여기를 A6 여기를 뭘로 하자? A7으로 해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단계가 이거야. 얘네들의 총합은 항상 얼마가 될 거냐면 13이 돼. 얘네들의 총합은 13이야. 왜냐하면 총 숫자가 몇 개인데 19개인데 여기에서 함수값으로 F1부터 F6까지 6개를 선택했으니까 19개에서 6 뺐으니까 13개의 숫자가 남을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명심해줘야 되는 거 얘 있지. 얘 얘는 0 돼도 돼. 왜? F1이 얘를 선택해도 되니까. 선택한 거 기준으로 왼쪽 앞에 있는 거의 숫자의 개수가 F1이라고 지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A7 있지. 여기도 0 돼도 돼. 얘가 F6 오른쪽으로 0 되는 케이스가 딱 하나 있기는 해. 뭐야? 얘가 9면 얘가 얼마면 돼? 얘가 9면 마이너스 1이면 되죠. F3하고 F6이 마이너스 1하고 9일 경우에 A7이 뭐가 돼? 0이 돼. 얘는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지금 상황이 F3하고 F6은 이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 먼저 선택을 딱 해. 이해돼? 그럼 얘하고 얘를 선택을 하면 여기 사이에 숫자가 몇 개 있겠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있겠지? 아홉 개. 아홉 개 중에서 F4하고 F5를 이거 만족하게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A4, A5, A6만 따로 보면 얘네만 따로 보면 얘는 아홉 개의 숫자들 중에서 F4, F5 두 개 선택했으니까 몇 개 남어? 일곱 개 남는데 얘는 무조건 얘네들은 얼마 이상씩 돼야 돼? 하나 이상씩 돼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야지만 여기가 떨어져야지 이거 만족한다고. 여기 떨어져야지 이거 만족하고. 됐어요? 그럼 얘부터 계산을 해놓으면 얘는 이제 다시 붙여가지고 3 빼는 거 기억나죠? 3H4라고. 그러면 얘 6C 얼마니?
그래서 15. 여기 구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고려를 해 줘야지. 얘네들도. 이해돼요? 네. 얘하고 두 번째는 얘를 고려를 해야 돼. 됐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의 숫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얘네들은 몇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가 되죠. 이해되세요? 얘는 13 빼기 7에서 6이 되겠죠. 여기에서 7 사용했으니까. 이해되세요? 13 빼기 7에서 6 되는 거. 그런데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A1은 뭐가 가능해? 0 가능하고 A7은 뭐가 가능해? 0 가능해. 물론 얘네 숫자 있잖아요. 얘네가 0일 때는 픽스돼 있는 상황이야. F3하고 F6이. 이해되세요? 얘가 0인 거는 F3이 마이너스 5인 경우밖에 없어. F1이 얘가 되고 F2가 얘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근데 뭐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얘가 뭐부터 가능하다? 0부터 가능하고, 이게 두 번째. 얘도 어디서부터 가능하다? 0부터. 얘네 두 개는 당연히 1 이상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얘네들만 다시로 붙여가지고 1, 1 넘기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 4H4가 되는 거죠. 그러면 73 되겠죠? 35.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곱하시면 끝. 35 곱하기 15, 525. 네. 이렇게 되겠죠? 이게 2번의 풀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검은색 5개, 빨간색 3개, 파란색은 1개가 있다. 근데 1, 2, 3, 4라고 적혀있는 4개 필통에 9개 볼펜을 모두 다 넣는데, 남김없이 넣는데, 파란색 볼펜을 넣지 않은 필통이 있을 거 아니야? 파란색 1개 있으니까. 거기에는 검은색 1개 이상을 넣는데, 그러면 검은색을 넣어놓고 시작하자, 이 얘기지. 이해돼요? 그래서 파란색이 여기 1번에 만약에 들어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검은색을 넣고 시작. 그러면 이제 검은색이 몇 개 남아요? 두 개 남을 거 아니야? 그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경우는 4시 2 있겠지. 한 개씩 넣는 경우는 4시 2. 그거를 표현을 해준 거야, 그냥.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릴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 두 개가 몰빵으로 들어가도 되지. 두 개, 빵개, 빵개, 빵개. 그거를 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케이스를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빨간색을 넣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경우다. 이 경우에 이제 빨간색 볼펜 세 개를 넣을 거야. 그러면 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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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들어간 빨간색 볼펜의 개수를 A, B, C, D라 그러면 얘 합쳐서 몇 개가 돼요? 세 개. 그러면 4H3이 되겠죠? 4H3은 얼마입니까? 얘는 63, 20이 되겠죠? 그쵸? 여기에서 안 되는 경우를 빼야 돼. 안 되는 경우를 빼야 되는데, 그 안 되는 게 이거를 만족 안 하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필통에 들어있는 색깔 구분 없이 볼펜의 총 개수들의 합을, 차를 구했는데 그게 몇 개 이하여야 된다? 세 개 이하. 예를 들면 뭐 네 개, 한 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근데 안 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잖아. 만약에 빨간색, 여기까지는 파란색, 검은색 넣은 거거든. 빨간색 세 개를 여기에 몰빵해봐. 그러면 다섯 개, 한 개 들어간 게 생겨버리죠? 차이가 네 개 된다고. 그럼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렇게 두 개, 두 개 들어간 쪽에 빨간색이 들어가는 케이스, 세 개가 몰빵해서 들어가는 케이스, 그것만 빼주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요 여섯 가지 케이스는, 여섯 가지 케이스는 뭐다? 20 빼기 2다. 20이 뭔지 아시겠죠? 요거 빨간색 볼펜 세 개를 중복 조합으로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서 2는 뭐야? 여기 두 개 들어간 케이스에 몰빵하는 경우, 세 개를 몰빵하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를 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네. 요렇게 구해놓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빨간색 세 개를 넣는 거 20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세 개를 몰빵해서 여기다 넣으면 이게 한 개, 두 개에서 세 개에다가 여섯 개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한 가지 빼주시고요. 또 요 세 가지가 뭘 뜻하냐면 얘가 이미 세 개거든? 그러니까 빨간색 세 개를 두 개 한 개 넣는 거야. 두 개 한 개 넣을 수 있는 게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그래서 세 가지를 빼는 거라고. 그래서 16가지가 되겠죠. 이런 건 몇 가지가 있고요? 네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 곱하기 4는 뭐야? 그렇죠. 이거 선생님 파란색을 1번 필통에 넣은 케이스만 한 거죠, 지금? 파란색이 네 가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나머지는 계산. 3번은 좀 비교적 쉽죠? 다음. 자, 1번. 레벨 3, 3강 레벨 3 1번입니다. 1, 2, 3, 4에서 1, 2, 3, 4, 5, 6으로 하는데 함수의 개수인데 치역은 몇 개래? 3개. 치역은 3개. 일단 함수의 총개수 확률이기 때문에 총개수는 얘가 쏠 수 있는 거 6가지, 얘도 6가지 해서 6666.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치역이 3개가 돼야 돼. 화살표를 맞은 녀석이 3개가 돼야 돼. 그런데 이건 만족해야 된대. F1과 F2는 F1과 F2는 F2의 함수값이 더 커야 된대. 그럼 이게 함수값이 여기에 등호가 없이 이렇게 더 크면 뭐야? 조합. 그냥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해. 두 개를 선택해서 큰 거 누구 주고? F2 주고 작은 거 누구 줘? F1 주면 되지. 그런데 지금 F3하고 F4도 싸야 되는데 얘네들이 요거는 치역이 몇 개밖에 안 돼. F1하고 F2가 두 개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F3하고 F4가 쏘는 게 치역을 하나 더 추가해 줘야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여섯 개 중에서 1, 2로 쌌다. 62, 15가지 중에 1, 2라고, 1, 2라고 가정을 해볼게. 알겠죠? 그러면 3, 4가 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3, 4가 쏘는 건 3하고 4 둘 중에 하나가 얘네가 쏜 1, 2에 쏘는 경우 나머지는 다른 데 하나 쏴줘야 돼. 3, 4, 5, 6에 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얘가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이런 얘기죠. 근데 4가 1, 2에 쏜 거에다 쏴도 되잖아. 그럼 얘도 2 곱하기 4. 그 다음에 3, 4가 1, 2에 안 쏘고 둘이 그냥 하나를 추가하는 거야, 치역을. 그래서 이런 거 몇 가지? 네 가지.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 이제 약분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끝. 2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 2번은 동전 3개가 앞면이 보이도록 놓고 한 개는 뒷면. 아, 숫자가 뒷면이군요. 저 몰랐는데. 중요하지 않죠. 4개 동전 중에서 3개를 택해서 동시에 뒤집는다. 4개 중에서 아무거나 3개. 아무거나 3개. 뭐 이렇게 3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3개를 택해서 뒤집어. 그때 세 번째 시행 후 처음으로 4개 동전이 모두 앞면이거나 뒷면, 같은 면. 그래서 이걸 해보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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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이니까 이렇게 나. 그래서 선생님이 해본 거야. 요렇게 세 개를 택했다고 해본 거지. 요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택하면 안 되죠? 왜요? 그럼 첫 번째 끝나죠? 첫 번째 같은 면이 돼버리죠. 세 번째 시행 후 처음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앞면 세 개 중에 두 개를 택하고 뒷면을 뒤집어줘야 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앞면 두 개, 뒷면 두 개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세 개 뒤집는 거는 이제 아무렇게나 뒤집어도 무조건 같은 면이 될 수는 없어, 그 다음 건.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앞면 두 개, 뒷면 하나. 뒷면 두 개, 앞면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앞면 두 개, 뒷면 하나야. 근데 두 번째 시행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뒷면, 앞면 두 개,
뒷면 하나. 오케이? 뒷면 두 개, 앞면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경우는 뒷면이 세 개가 되고 요렇게 선택한 경우는 앞면이 세 개가 되니까 그 다음 선택은 픽스돼 있죠. 왜? 무조건 같은 면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요 뒷면 세 개를 선택해 줘야지만 앞면으로 바뀌고 앞면 세 개를 선택해 주면 뒷면으로 바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요거 앞면 세 개 중에서 두 개 선택하고 뒷면 한 개 중에서 한 개. 세 가지.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뒷면 두 개 중에서 두 개. 앞면 두 개 중에서 한 개. 여기는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고. 이런 게 몇 개? 두 개.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4분의 3, 4분의 2, 4분의 1 이렇게 곱한 게 두 개 있다. 됐습니까? 근데 왜 4분의 뒤집을 수 있는 게 4개인가? 자, 그러면 이제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을 보면 검은 흰 공 4개, 검은 공 6개, 총 10개. 그 10개를 일렬로 나열, 전체 경우의 수는 10팩을 4팩, 6팩 나누시면 되겠죠. 그런데 왼쪽에 첫 번째 흰 공과 두 번째 흰 공 사이에 검은 공의 개수. 이해되십니까? 요거를 M. 지금은 M이 1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흰 공과 네 번째 흰 공 사이에 검은 공의 개수. 이게 검은 공이 여기 사이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고 그냥 여기 사이에 있는 거와 여기 사이에 있는 거를 M개, N개 이렇게 놓은 거지. 근데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1, 3을 보여준 거고 얘네들을 나열을 했을 때 얘네들 곱한 게 0 또는 짝수를 0 또는 짝수가 되는 걸 구하는 건 어려우니까 짝수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구하자? 홀수. 홀수.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 곱한 게 홀수인 경우는 1, 3, 3, 1 또는 1, 5, 5, 1 또는 3, 3, 1, 1. 그렇죠? 이렇게 있겠죠. 5, 5는 불가능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흰 공이에요. 흰 공. 흰 공 네 개가 있을 때 첫 번째 흰 공과 두 번째 흰 공 사이에 한 개, 세 번째와 네 번째 세 개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여기에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된다는 거야? 검은 공이 여섯 개 있는데 여기에 이미 한 개, 세 개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몇 개? 두 개. 두 개. 그러니까 3H2가 되겠죠. 얘네들 다 빵개 돼도 돼요? 안 돼요? 0 돼도 되죠. 여기 지금 여기 그림에서 B가 0 된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없을 수도 있죠. 얘가 일로 넘어가면 얘가 0 될 수도 있고. 됐습니까?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3, 1도 똑같을 거고 3, 1도 똑같겠죠. 그 다음에 1, 5 1, 5 3, 1까지 해서 이겁니다. 이제 1, 5인 경우는 얘는 한 가지밖에 없죠. 왜? 여섯 개 다 썼으니까 검은색 여섯 개를 다 사용한 거야. 다른 케이스가 없어요. 그럼 5, 1도 있으니까 곱하기 2. 됐습니까? 그 다음에 3, 3 얘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죠. 여섯 개 다 사용했으니까 1, 1이면 이제 검은 공 여섯 개 중에 두 개만 사용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네 개.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죠. 3H4. 그래서 여섯 건의 모든 경우의 수는 얘네들 다 더해가지고 30이니까 전체 210분의 30. 전체가 210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EBS 레벨 3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